첫 곡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서뿐만 아니라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예? 예, 언니가? 아, 언니 감사해요. 예. 내일 또 오셔요. 참. 뭐 이렇게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푸근푸근하고, 어디 가셔요? 예? 집에? 그러냐고 못 가는데? 예? 어, 예, 예, 예. 주시고, 예, 통행료가 있어요. 지가 할 때만. 카드? 언니 카드 여기 끌고 되시오. 참말로 다 카드 뿐이야. 이 오빠가 진짜 미래가 남는가 보지, 나한테. 난 새끼가 뽑아가는 언니 정말 미워. 언니 내일 와요? 내일도 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밥을 할 때 됐으면 또 가야지. 예. 언니, 저 언니는 신랑이 아닌 것 같아. 신랑한테 들킬까봐 지금 일찍 가는 것 같아. 맞지, 그죠? 예. 신랑 오기 전에 밥하러 가는 거예요. 예. 농담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주세요. 예. 우리 언니는 여기 오셔요. 덥다 거기. 여기 정말 시원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호루라기를 불어주셔야지 오빠. 저는 오빠가 준다고 하시더라고. 와볼까 온 김에 또 어?
돈이 없어요. 오빠 왜 그러셔? 옆에 언니 쪽팔리게 시리. 예. 남자가 돈을 잘 쓰지 여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 왜? 나 좋아한다고? 야, 언니, 저는 하루 생이에요. 왜 그냐? 아, 초시댁이 시리. 오빠는 일평하시면 언니 뿐이요. 아, 이 오빠가 돈이 없어? 어. 언니가 좀 보태주지 그래. 현금이 없어? 오늘은 왜 지금 2부에 올라온 거에 전부 다 카드밖에 없는 겨? 긁어? 내일부터 단말기 목에다 긁어 와야겠다. 예, 전부 다 카드밖에 없네, 카드. 어이구, 시상에 또 민속 품발을 또 좀 좋아하는 게 옆에 언니가 또 쉐미 나가지고 주지 말라고 했지 싶어. 언니 농담이에요? 아이고, 그 오빠 눈에는 언니가 이 세상 최고로 이뻐. 질천될 거 한 개도 없어. 예. 맞지요? 응. 오빠가 눈에 눈꼽히 완전히 제대로 끼었네, 그냥. 예. 예? 마사예? 예. 예. 감독님도 눈곱 한 끼워봤어요? 안 끼워봤어요? 제대로 임자를 못 만났네. 예. 민서포마한테 눈곱 한 끼워보시오. 자, 오늘 이렇게, 아유, 내가 오늘 들지도 못해. 이것을 내가 들지도 못해, 들지도. 어이구, 어디서 이렇게 큰 것을 해왔죠, 우리 도라지님. 참말로 내가 미치고 환장해버린다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안산에 이렇게 영심아 품바님이랑 합동 공연을 간데도 그때도 시상에 이렇게 무거운 걸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대구까지 낑낑거리고 들고 가느라 시끄럽네, 시끄럽어. 오늘은 그때부터 더 무거워. 나 오늘 못 가, 이거 무거웠어. 들고 못 가. 여기서 살아야 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부리는 말을 듣고 싶겠어요. 노래가 듣고 싶겠지. 아셔? 내 가슴에 저마다
오빠, 거기 가도 통행료를 주시고 가셔야 돼요. 언니야. 안녕히 가입시대. 살펴가있어. 내또 오이세. 가서.
해가지고 가사를 다 놓쳐버렸어. 오빠 책임져요. 에? 어머 시상에. 이 카면은 다 그 시기 저녁이나 먹으라고 이렇게 약간의 그 심사인만 누르는 거라도 파란 배추 포근 한 개 주시던데. 여기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호루라기를 불러줘야지. 호루라기를. 호루라기를 불러줘야지. 굿바이 사랑 고백. 굿바이. 오빠 하나만 하시오. 하나만. 에? 하나만 해. 아이 뭐 오늘 뭐 바지 뭐 샌들 엄청나게 편안하게 입으셨다. 아이 우리 감독님이시. 근데 두 개 다 불러서 드려야 돼. 두 개 다? 두 개 다? 어머 5만이나 주셨는데 불러드려야지. 자 그러면은 메들리 뒤에니까는 굿바이부터 해서 사랑 고백 요것은 저 민서품바 노래 굿바이는 1집 타이틀곡이고요. 2집은 사랑 고백, 2집은 사랑 고백 2집 타이틀곡입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두 곡 다 불러달라고 이렇게 5만을 주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 들으시오. 왜? 돈을 안 주셨잖아. 아직 이거 뭐 심사인방을.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들으시오. 우리 감독님 5만을 주셨으니까 불러드려야. 굿바이 반은만 언니나 찼어. 나가시는 시간. 어이구, 더워 죽겠네, 더워 죽겠어. 우찌게 덥다요. 열정을 다해서 노래를 함께. 열정을 다해서 노래를 함께. 열정을 다해서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해야지 멋이기 조금의 감정이 전달이 된다, 함께. 그래서 제가 열정을 다하는 것이요. 요런 마음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자, 갑니다. 굿바이. 민서품마 노래입니다. 만나게 되고 이번 주 사연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가수를 이렇게 십몇 년 이렇게 하면서 별로 이렇게 그 안 한 이렇게 우리 품바 이렇게 제가 입문을 한 이후에 제 노래를 별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품바에 이렇게 분위기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오늘 정말 우리 신청해 주신 우리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만 원 다시 내드릴까? 이렇게 감사한데, 예, 제가 답을 드려야 되는데, 예, 왜냐면 가수가 자기 노래를 못 보고 못 부르고 이렇게 다니는 게 참 슬픈 일인데, 오늘 감독님께서 5만 원 신청장까지 주시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뺑뺑뺑뺑 하트, 너무 미치겠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뭐, 우리 감독님 복 받으시고. 오빠, 한참 나 할게. 언니 어디 갔어? 어? 이서가 또 가버렸나? 진짜로? 뭐, 왜 그, 에이? 어. 조용히 해? 어. 왜요? 그 시기요? 그랬죠? 아, 알았어. 나 절대로 소문 안 낼게. 오빠, 그 대신 화면 앞으로 지나가지 마시오. 사람들 눈치챌게. 뒤로, 뒤로. 마스크. 우찌저기, 우찌저기 지갑을 저기 볼라하게 차셨는데, 근데 카드밖에 없어. 흥건이 없어. 예. 네. 4차.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왜 오빠 그렇게 마스크를 안 끼시고 그러시오? 그렇게. 예. 그 오늘부터 아니고 내일 모레부터. 월요일부터. 그건 일 났어. 예. 일 났다고 이제 일 났어. 그런 것은 오빠가 걱정하지 말고. 놀러가 먹었다 아니겠어. 동무 얘기하니까. 요리 지나가지 말랄게. 너무 오빠 참 강큰 오빠네. 오셔. 아 지나가시오.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무서워. 내 아이가 웃으니까 좋잖아. 야, 오늘 이 오빠 호루라기 하나 드려야 되는데. 어이구. 아니, 모르면 드려야 되나 싶어갖고. 제가 좀 순진해요, 오빠. 응. 노래 신청을 했는데 모르면 다시 들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예. 아유, 호루라기가 필요한데. 뭘로 땡겨먹으면 돼? 땡겨먹으면 돼? 오시오. 오빠, 오늘 진짜 운동 많이 했다. 미치겠어. 자꾸 오시오. 나온 김에 다 가져가는데. 땀이요? 우찌 이렇게 통과를 하다 보니까 네. 뭔 소리 이렇게 눈에 잘 띄더라고. 요것을 또 빨리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또 눈치가 또 백단이다. 네. 네. 오빠 청풍명월 제가 빨리 배워서 우리 감독님 예 네. 아유 예 네? 언제 벌써 오케바리 언제 벌써 언제 우리 언니들 네. 듣고 싶은 노래 언니들 특별히 아마도 내가 신청을 안 받았는데 네? 신청 맛있는 거 드시면서 생각하세요. 자 형님 신청곡일게 마지막 인사까지 마무리까지 잘해야 돼요. 감독님 맞지요? 네 신청곡일게 네 잘 찍었어요. 근데 네 요 곡을 따로 이렇게 후기에 올리시오. 예. 아 근데 더 잘 불렀어야 되는데. 아 어디? 예? 보라카노. 보라카노. 대충해 그냥. 대충해. 예. 우리 그 단장님 지금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 밤새도록 해야 되나? 아니 왜 갈 생각들을 안 해요? 어? 가야지 내가 노래를 그만두지. 언제까지 하라고? 세월아 청춘 하라네. 세월아 청춘아? 누가? 내가. 아이고 우리 보라전이 언니야 이거를 주셨는데 내가 세월아 청춘아 이거 네월아 청춘아까지도 다 해드려야지.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들어보시오. 두 번 들어보면 절대로 안 돼. 아 근데 나 무거워서 못 가져가. 빨리다. 가져갈까 생각해. 언니 서비스로 냄새 한 번만 맡아봐. 서비스로 해보세요. 예. 지금다. 지겨. 언나라 품바님도 냄새 맡아봐. 내가 특별히 돌아간다. 예. 부럽지. 아니야, 나, 이거 근데 나 몇 개만 빼줘. 몇 개만 빼줘? 알았어요. 예. 자, 세월아 청춘아. 세월아 청춘아 맞죠?
살살 가시기 시작하네. 빨리 가야 내가 놀이를 멈추지. 예. 아니, 신청 예, 예, 뭐. 여보. 여보? 여보. 나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 못하면 내가. 못하면요? 못하면 못 아플 일이. 못하면 이혼해야지. 응? 못하면 이혼해. 이혼해야 된다고? 여보해가 못하면 이혼해야 된다고? 뭐 결혼 안 했는데 이혼을 해요 오빠? 어. 시집도 안 갔는데 이혼. 예 네, 말이 그렇다 이거지. 자 여보. 어. 울지 말아요 여보, 가지 말아요 당신 나 있잖아요 여보, 울지 말아요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자, 요, 제가 마지막 곡 한 곡만 하고요. 니만 가수가 나도 가수다. 예, 니만 가수가 나도 가수다. 예, 이렇게 또 기회가 주어진 분에게는 이렇게 열심히 한 곡씩 부르면 되니까 멀리서 우리 기억을 하세요. 나가서 무슨 노래를 할까. 또 안 부르시면 또 집에 가가지고
아이씨,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또 아쉬워하지 말고, 예, 한 곡씩 뽑아보세요, 예. 자, 마지막. 예.